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스 이너박스 특집. 네. 복스 AC30 트래블 부스터를 재현한 카탈린 네. 브래드의 갈릴레오 2.0. 네. 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항상 켜두었던 복스사의 AC30 앰프의 트래블 부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부스트 페달이라고 하네요. 퀸의 사운드를 하나의 작은 박스에 담은 이펙터입니다. 독특하게 으르렁거리는 미들레인지 크런치 톤을 보여주는 복스 AC30 앰프의 프리앰프 섹션과 더불어 광범위한 레인지의 부스팅 톤을 낼 수 있고요. 게인, 톤, 볼륨 세 가지 컨트롤 노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갈릴레오 페달을 사용을 할 때 기타 볼륨을 마치 이펙터의 네 번째 노브라고 생각하면 편하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타 볼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 볼륨을 최대로 높인 상태에서는 과격한 리드톤과 타이트하지만 어택감 넘치는 리듬톤을 제공을 하고요. 기타 볼륨을 낮춰가면 뭔가 이 클린톤은 아닌데 클린톤처럼 들리는 오묘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브를 돌리면서도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지만 기타 볼륨 노브를 조절하면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부부터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네. 예쁜데 달려있네 진짜. 저는 9V에서 18V 범위의 정전압 DC 어댑터로 전원을 네.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볼륨 전체적인 볼륨의 양을 네. 조절을 합니다. 톤 전체적인 시그널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일반적인 톤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 룸이 강조돼서 네. 보다 날카로운 톤을 들려주고요. 게인 부스팅에 적용할 게인 양을 조절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륨 노브 같은 경우는 기타의 볼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페달이니까 볼륨 노브와 기타 볼륨 노브를 함께 조절하면서 세팅하면 더욱 다양한 레인지의 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클린 사운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오, 얘 어? 괜찮은데? 잘 나오는데? 지글지글 타네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톤을 조금만 깎고요. 네. 게인 양을 좀 높여볼게요. 얘 아까 근데 이게 네. 형님도 지금 그 질감에 당연히 들리시겠지만 네. 약간 좀 특이한 소리가 있어요. 그쵸. 뒤에 끝에 말리는 네. 소리가 제가 솔로 한번 쳐 볼게요. 네. 오, 이 뒤에 끝에 말리는 소리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오,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좋네요. 오, 좋은데? 오, 정말 좋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팻해지고 사운드가 이 트래블 부스터는 맞는데 듣기 싫은 고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단단하고 힘 있는. 원래 보통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쳤을 때 좀 걱정하는 게 귀 빵 네. 때는 그 특유의 그 앞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네. 있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좀 특이하다고 했던 게 그 네. 소리가 나는데 이제 귀가 안 아프고 그럼 이제 그거를 아마 이거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컴프레싱을 이제 일정하게 해서 거기를 그쵸, 잘 그쵸. 컨트롤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어떤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끝에 가서 하이를 뾰족하게 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감기는 듯한 그렇죠. 이렇게 감기죠. 감기죠.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분명히 뭐랄까 힘 있는 개인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아프지 않고 자꾸 듣고 싶어지는. 그죠. 그럼 톤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톤 한번 높여볼까요? 네. 볼륨을 조금만 줄일게요. 네. 혹시나 모르니까. 네. 자, 여러분 톤이 지금 많이 꽤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랄까 시원하다. 아까랑 완전 다른 이펙터 같지 않아요? 요만큼 돌렸는데 톤만 살짝 만졌는데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게인을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오래. 와우. 그러니까 이 모드를 네 개를 굳이 달 필요 없이 이런 가변성을 주면 이렇게 바로 까이나요? 그죠? 가변성을 주면 굳이 모드를 돌릴 필요 없이 그렇죠. 우리 저희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뭐냐면은 다시 12시에 세팅을 하고요. 기타 볼륨을 조금씩 줄이면서 뭐 10, 네. 8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원래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은총 씨가 천상 연주자인 게 사운드를 들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순발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소리 자체가 쓸만하다는데 좋은 소리들이 나니까 네. 바로 확실히 그냥 애매한 페달들은 그냥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런데 이게 좋으면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제가 하나만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이제 약간 크런치 톤은 어떨지. 네. 크런치 톤은 어떨지. 요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켜졌나요? 네. 볼륨 좀 올릴게요. 네. 크런치니까. 이 느낌이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로 연주하는데 얘를 물리는 순간 텔레 사운드 느낌도 좀 들고 솥바가 박혀있는 SG 그런 타입 그렇죠. 얇은 바디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런 하이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독특한
저는 이거 꽂으니까 스티비라 해보니까 자신이 나왔어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ACDC랑.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갈릴레오 2.0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네. 주시죠. 오랜만에 만난 거의 저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보고 뭐라 표현하지? 그 왜 선수 읽지 못하겠다 내가 오늘. 뭐지? 그 되게 갑자기 잘하는 무명인데 잘하는 선수가 나타났다 뭐 그럴 때 신성 같은 거? 네.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신성 오랜만에 만난 초신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약간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쓸 수 있는 소리가 너무 다 못 쓰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색깔도 확실히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뭐냐면은 복스인업 박스 특집이잖아요. 복스를 복각하려면 갈릴레오처럼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던 스파클 드라이브 모두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성 갈릴레오가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되려 이 스파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808 특집이라든지 아니면 범용성 있는 드라이브 특집에 나왔으면 점수를 좀 더 받아가지 네. 않았을까. 이 친구는 정말 개성 강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어떤 음악에든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분명 어딘가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활용도를. 제가 형님 말씀 네. 들으니까 그 스파클 특집에서 네.
제가 잠시 너무 그 측은지심으로 높게 됐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최근에 결심한 저의 마음들과 다시 좀 올라오네요. 이제 점수를 이제 막 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8점대도 이제 함부로 주면 안 되겠어요. 이 뭐냐면 뷔페 가면 대략 골라 먹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음식을 차려놓고 네가 여기서 하나 골랐어 보다는 이렇게 한 놈만 패 이런 정신으로 나와줘야 요즘에는 되려 다양한 음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오늘 한번 가격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제 친구한테 딱 맞는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이번 저희 앨범도 도와줬고 해가지고 네. 선물로 하나 사갈까라고 고민도 아 그 정도로 왜냐면 그 친구가 딱 떠오르네요. 네. 제가 아는 친구가 좋은 재밌는 이펙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집으로 저희가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